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나는 이게 슬로우 핸드라 그래갖고 에릭 클랩턴 소리 나게 해주는 이펙터인 줄 알았습니다. 톰스 라인, 예, 슬로우 핸들. 정말 사운드 자체가 너무 슬로우하죠? 사람을 뭐 이렇게 좀, 귀 기울이게 하는. 예, 이렇게 이렇게 좀 후, 이렇게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하는 예. 정말 말 그대로 슬로우 핸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올린 소리를 나게 하는 네 현악기 소리, 현악기 느낌의 띠 이렇게 그렇지 서스틴이 있는 띠, 현의 느낌 울림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하려고 만든 이펙터입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쉬홀드하고 스웰이라고 버튼이 이게 노브가 있는데, 그러니까 컴프레서의 약간 특이한 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렇죠. 보통 이제 녹음할 때 컴프레서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음역대를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죠. 펼칠 수도 있고 좀 섞이게 만들 수도 있고 기레기를 좀 길게 만들 수도 있거나 기레기. 이렇게 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기타 이펙터로 쓰는 컴프레셔는 이런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날르는 날르는 소리를. 소리를 갖다 좀 적어서 뭐 이렇게 좀 균일하게 네, 만드는 정리해주는 느낌이 있는데, 얘네 이거는 극단적으로 써갖고 맞아요. 이거 서스틴을 이렇게 잡아 네, 늘리는 것 같아요. 그 컴프레스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 현악기의 질감을 살리려고 뭔가의 그 노이즈 같은 느낌, 그 현의 질감? 뭐랄까 그 활의 마찰음 뭐 그렇죠. 그런 게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그냥 이게 그냥 기본 그냥 내추럴 톤이고요. 진짜 볼륨 조절. 볼륨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좀 감질 나네요. 자, 노브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 스웰이라는 커다란 노브는요, 어택 타임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것이에요. 지금 치자마자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택이 바로 가죠. 바로 나는 거라. 그리고 이것도 조금 어택이 타이밍이 달라요. 네, 그리고 하면요, 뭐 소리가 한 번에 커지게 하는 서서히 커지, 이건 서서히 커지는 거예요. 서서히 커져. 아예 눌러놨네요. 아예 앞대가리를. 몰랐어요. 네. 앞대가리를 아예 눌러놨어요. 그리고 채솔조는 음이 끊기는 듯한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음이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올리면? 음이 끊 이거 좀 게이트네요. 그렇죠. 빡 끊기죠. 빡 잡네요. 그렇죠. 이건 좀 터트리고. 근데 그렇게 역가가 큰 트리솔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커도 안될것 같아. 크면 딱 끊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역가 자체를 너무 눌러놔서 원래 원 볼륨보다도 너무 작아졌죠? 우리 그래서 레드락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크네. 이렇게 생긴 자석 아시죠? 이렇게
감질라. 예. 와 이거. 저 방금 이보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보우도 일렉트로 부예요. 예, 일렉트로 부예요. 활이란 환, 얘기죠. 예. 일렉트로 활. 예. 예. 보통 이렇게 활로 못하니까 예. 전자 그 건전지 넣어가지고 예, 예, 지우리게 하는 그, 예, 그거, 그 기계가 그, 있죠. 기계라기보다는 물체죠. 장비? 물체. 액세서리. 예, 그리고 이게 기타가 원래 현악이라 그러면 활 갖고 치는 게 현악기 맞는데 그, 그래서 기타가 현악기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면 타악기죠. 친다. 치는 거죠. 기타는 친다고 하죠. 바이올린은 켠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 맞아요, 맞아요. 이게 치는데 이게 치는 소리가 현악과는 멀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토션을 개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디스토션이 이게 그 줄끼리 마찰되니까 지익하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게인 톤이 현악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생으로 연습하시지 마시고 약간 드라이브감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좀 이거 극단적이네요, 좀. 이건 완전 눌러놨어. 어. 아. 여기에 잠깐만 여기에다가 코라스 풀 풀라라. 저 리벌브인데. 오 좋다. 예. 잘. 와,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얘를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느낌이. 우리 그러면은 이거 코라스. 코라스. 기타 혼자 퍼포먼스로 사용하시기 좀 좋은 좀, 사운드 예. 같긴 해요. 네. 마샬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마샬. 네. 사운드 여기 예. 어떻게 그럼 다시 예. 바꾸고 예. 네. 마샬 갑니다. 자, 지금 마샬 치면 레드락 갈게요. 레드락 갈게요. 거기에 얘가 딜레이인가요? 예. 네, 딜레이. 오. 거기에 RC 부스터도. 거기에 폴라라까지. 지하양의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숙하게 엄숙한 느낌이 좀 나는데요. 네. 뭐 하신 거예요? 되게 엄숙한 느낌이 나는 건데. 되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뭐랄까 영화 인트로 예, 이런, 뭐 이런 느낌. 느낌도 오우, 나고 뭐랄까 멋있는데 좀 저런 것 같아. 이게 좀 그 뭐 심리 치료사들이 썼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는 시승들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몇 번 치면 아니, 이거 하다가 욱 성질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하다가 더 생기는 거 아니야? 아우, 물어뜯어 이런 거. 아 왜냐면 이게 연주를 하면은 바로 안 나오고 이게 그거 와 너무. 그리고 얘네도 아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게이트가 이미 걸려 있어요. 그렇죠. 네. 노이즈 저기 현 쪽에는 그 현에 부딪힌 소리까지 잡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생기거든요. 네. 지금 네, 뒤에 나오는 그 배경 화이트 노이즈 네. 이런 거가 아 이거 안 그거 확 잡혀요. 그렇죠. 네. 잡아봐요. 와. 아.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켰죠 우리가 지금 예. 다 끌게요. 예. 근데 이게 연구하고 개발한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좀 매니악적이고 약간 네. 좀 뭔가 현적인 내가 활이 없다. 네. 뭐 이럴 때 뭐 느낌 내려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가격이요 88,000원. 아, 88,000원. 이거 이펙터를 위한 이펙터네요. 진짜, 그렇죠, 진짜 그렇죠. 이펙팅 말고는 뭐 이렇게 뭐 항상 밟아놓는 데든가. 그치. 뭐 연주에 있어서의 빈도나 이런 것들이나 사운드 메이킹적으로 순간적인 찰나의 빈도는 있을 걸 모르는데 계속적인 빈도는 네네네네.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빈도 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참 희한 별게 다 나오네요, 진짜. 네, 진짜 신기합니다. 어, 이보를 진짜 이게 페달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야. 예. 네. 자, 그러면은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네, 성질 죽이기.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발로 하는 이보. 발로 하는 이보. 네. 진짜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이펙트. 오래 살고 볼 일인가 봅니다. 파도 정말. 요즘 뭐 저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펙트 구하는 것도 사실 좀 되게 좀 힘들게. 힘들어요. 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네. 와 이게 별게 별걸 다. 네. 나도 최선을 다하는 선대기 타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점수를 드리는데 그 점수의 의미를 뭐 갖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뭐 분명히 뭐 필요하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몇 대 몇? 6.5, 7.6. 네. 이 정도면 뭐. 네, 뭐. 네. 지금 저는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아, 네. 아 감이 안 잡히니까 네, 이 사운드에 대해서. 네. 아, 다른 쪽으로도 사운드를 낼 수 있겠다. 근데 그건 있어. 얘를 써서 섞어서 아까 아, 뭐랄까 아까처럼 믹스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기기괴괴한 음장감 네. 그런 느낌으로서는 굉장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또 이거 쓰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맞아요.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쓰시는 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용도를 파악 못했습니다. 솔로 할 때 그러니까 뒤에 배경음? 아유 아무도 모르겠다. 기타 솔로 배경음 솔로 안 돼. 아, 솔로 안 돼. 솔로는 왜냐면 이게 수엘이 우악 잡아갖고 너무 밀어. 예, 잡아갖고 안 돼. 안 되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슬로우 핸드랑 했어요. 네. 정말 아, 이름이 슬로우 핸드구나. 네. 이게 욱하는 성질을 잡아주는 이펙트. 예. 아 이거 한 줄평을 다른 걸로 했어야 됐나 봐요. 하루만 쓰시죠. 뭐 이런 걸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네네네. 조금 아직 용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탐스라인에서 나왔고요. 슬로우 핸드였습니다. 네. 좀 뭐 다음 시간에 또 탐스라인 네. 네, 시리즈 하나 더 할 거니까요. 저 패스트 핸드인가? 아, 뭐 내가 치기도 전에 소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땡침 막 딱 그래. 대박이죠,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탐스라인 또 다른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